있고, 여러분들 모든 주식에 많이 가는 공통점은 여러분들 알지만 매집이에요. 매집. 누가 매집을 하냐, 매집을 누가 하냐. 이 기업 분석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김준현 외 4인이라고 60% 있죠. 이 멤버들이 주식을 매집을 한다. 어디서? 싼 자리에서. 어디서? 싼 자리에서 매집을 해서 주가를 어떻게 올린다? 이렇게 올린다. 근래 주식을 얘는 어디서 올렸다? 매집을 했다. 여기서 했다. 항상 매집한 구간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어느 때 어느 자리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은, 이 바닥이란 구간을 잡을 때는 어디서? 항상 오른쪽에서 봐야 된다는 거. 오른쪽에서 봐야만이 아, 얘가 주식을 매집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집이 끝나면 이렇게 들어 올리겠죠. 이렇게 올리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매집하는 구간에 너무 일찍 들어가도 안 되고요, 너무 그렇다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포인트를 잡아서 사는 주식을 최고 좋은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시스템이 잘 되다 보니까 내가 이 주식을 아무리 실력 있는 전문가라도 요 포인트에 딱 들어갔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안 간다는 거야. 시간을 질질 끈다는 거야. 그러다가 올라간다는 거야. 지쳐서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까지 이 친구는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린다. 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주식에는 매집 구간을 거쳐서 주식이 올라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송이나 여타 주식을, 경제를 안다는 사람이, 뭐 지금은 상황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올라갈 거다, 이런 품목이 올라갈 거다, 그걸 장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쪽 품목이 매집이 된 센터가 다,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매집이 됐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만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테마 종목들 쫙 훑어서 내려줬잖아요. 그 내려줄 때 올해 갈 수 있는 종목을 왜 이 땡큐 백승배가 골라서 해줬냐, 매집이 이제 시작하는 애들이나 매집이 얼추 끝나는 애들을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센터는 항상 정할 때 뉴스를 보고 센터를 정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한다, 안 한다? 실수를 할 수가 있다. 항상 센터를 보면은 뉴스가 뒤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예를 들어서 대한금속이 앞에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얘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겠구나, 그 이유를 미리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은 고난도의 노하우하고 고난도의 공식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정확성은 퍼펙트하다는 거. 근데 이제 매집 공식은 있는데, 정확성은, 매집 공식은 약 80%에서 한 90% 정도 돼요. 왜? 돈이 들어가면 올릴 자리에서도 요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안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성은 조금 80~90%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주식 백만준님이 안녕하세요. 네, 백만준님 오세요. 중요한 거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구간의 저점 포인트는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의 저점 포인트는 또 어떤 공식이 있냐? 별도로 따로 공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식은 몇 가지가 있냐? 예를 들어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키포인트를 주는 공식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공식이 있고, 이 공식하고 이 공식하고 틀려요. 공식이 똑같다, 틀리다? 틀리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있다? 투미소프트. 얘가 재무만 이상이 없고 망하지 않을 회사라면은 이 구간에서 얘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를 나는 이제 오른쪽에서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보이잖아요. 투미소프트가. 그러면 투미소프트가 매집을 하는 걸 알아도,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내가 가는 걸 알아도 자, 키포인트를 알아야만이 얘가 속도를 내겠죠.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 투미소프트라는 애가 매집을 하는 거를,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는 뭐다? 룰이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뭐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올라간다면은 이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1차 상승, 응? 1차 상승 구간에 키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공식이고, 매집을 항상 한다는 건 이건 룰이라는 거야. 근데 매집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 키포인트는 뭐다? 아는 거는 공식이 필요하다. 아,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자리에서 올리는 이 자리에 키포인트를 잡아내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 공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자리에 공식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 파는 공식과 이 자리에 파는 공식과 이 자리에 파는 공식, 이 자리에 파는 공식, 이것도 파는 것도 역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공식이 들어가야 된다. 룰은 뭐다? 매집을 어떤 종목이도 매집은 항상 한다는 거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화면상에서 예린당이 이렇게 지금 화면에 지금 18개가 있잖아요. 그럼 18개가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과거에 올릴 때 얘가 매집을 하고 쳤는지 안 쳤는지 화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플러스를 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 이 구간은 느낌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아, 얘가 매집을 하고, 요 정도만 예를 들어서 할게요.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왔을 때, 아, 이놈이 매집을, 내가 이놈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와있다 치던 여기에 와있다 치던 지금 자리에 와있던 일단 치더라도, 아, 얘가 싸게 주식을 모으려고 하는 예림당 대주주가 세력이 하는 거를 느낌으로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뒤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더 늦게 올라갔죠. 그죠? 그거는 뭐냐, 매집이 다 안 됐거나 중간에 이 부분에서 누군가가 많이,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 주식을 뺏어야 되겠죠. 그럼 시간을 더 끄는 경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 주식을 다 뺏고 나머지 갖고서 이제 얘네가 뺏으면은 어떻다? 이런 모습을 그려주면서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오냐면은, 예린당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매수를 했는데 찔끔 올라가고 죽어버려. 나는 이거를 정말로 50% 100% 봤는데 10% 정도 1, 20% 올라가고 죽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그리고 파는 자리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가 나온다. 내가 아무리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도 고수고 내가 나름대로 나는 고수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싼 자를 택해요. 싼 자리를 택했는데 어느 자리를 택했냐, 이 자리나 이 자리를 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택하는 자리가 어디다? 이 자리다. 어느 자리다? 여기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고수들이 들어가는 자리는 최고수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다 공통점이 여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다. 1번.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못 배웠다 생각하고 대부분이 어떻게 한다? 다른 방식을 택한다. 어떤 방식? 이런 방식. 강구석 파이터님이 선생님 말씀이 맞는 말인데. 이런 거를 선택해서 또 잃어요. 여기를 선택을 잘 해줬는데 기다림에 지쳐서 여러분들 여기서 실패를 보고 나와. 우리나라 사람의 공통점이 그거야. 기다림에 지쳐. 기다리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 이거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에 앞으로 지금 여기서 10,000원대까지 갑니다는 방송이나 주식쟁이들이 떠들어대면서 여러분들이 쫓아 들어가서 요만큼 가다가 이거 더 갑니다. 내비도 두세요. 하다가 물린다. 그럼 물리면은 놔두면 이렇게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보는 경우가 쫓아가는 주식을 해도 잃고 아 하단이라고. 파이터님이 진짜 맞는 말인 듯 합니다. 선생님 소름. 하단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도 잃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은 항상 비일비재 갖고 있다. 맞습니까? 1번. 아니다. 2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서 민소리님이 매집을 하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버틸 텐데 안두석 파이터님이 매집을 하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정치님이 아, 파이터 조용해 여러분들이 기다릴 텐데 정책님이 왜 또 왜 저번한테 또 시비를 걸어? 그러지마. 정책님. 여튼간에 저번 알바 아니야. 방구석 파이터님. 그러지 말어. 시비 걸지 말어. 싸우지마. 시비 거는 사람을 내보낸다. 눈소리님이 친구 사이. 친구 사이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추천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전문가들이 에이스예요. 반구석 파이터님이 저 일반 주린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A급인데 A급이 맞아요 여러분들. 차트를 봤을 때 이 자리에 비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A급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르니까 아 바닥이라는 데를 들어가도 따지를 못하는 거라고 실망을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린다면은 다시 이 종목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 올라가는 걸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매집하는 기다림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냐 없냐 이 매집하는 기다림을 못 갖는다는 거야. 하다못해 얘를 2008년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 예를 들어서 이 땡큐 백승배가 이거 양이 적으니까 내비두세요. 요만큼 올라간 게 양이 적어요. 그럼 내려가. 그럼 여러분들은 실망을 할까 안 실망할까? 아니 왜 올랐을 때 안 팔고 왜 땄을 때 안 팔고 왜 내려가게 내비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정말 프로는 이 뒷그림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고 가는 경우도 이 기간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얼추 1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1년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잘 보여드릴게요. 자 타이밍을 잘 잡고 요 1,300원대에 들어가서 2,700원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아 이 종목은 매집이 내 입장에서는 매집이 다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땡큐 백승배가 안 팔았어. 안 팔았더니 2,700까지 100%로 갔는데 안 팔았어. 그랬더니 어디까지 와서 1,500까지 다시 왔어. 20%밖에 못 딴 거야. 그럼 여러분들 화날까 안 날까? 화난다 안 난다? 화나는 경우도 나와요. 왜 2,700원에 안 팔아주고 왜 들고 가냐고 하는 경우가 주식을 모르는 분들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